광고하는 건데. 누가 광고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를 반갑습니다. 네, 광고를 반갑습니다. 누가? 누구지? 되게 뚱뚱한 남자. 유상 유민상. 아, 유민상, 유민상. 어떤 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소 소사골. 담소 소사골. 순대 육개장. 누가 순댓국 무슨 프랜차이즈가 맛있냐 물어봐서. 아, 순대국이요? 여기 서울 근처에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코트예요. 전 그렇게 그 순댓국 원료가 약간 그 돼지 이런 뭐 저기 아닌가요? 그 고속 같은 거? 님 진짜 코트예요? 네. 아, 전 냄새 나서 못 먹겠던데. 님 진짜 코트예요. 방송에서 국밥 존나 처먹던데. 아, 걸렸다. 바로 저기 있네. AK-47으로 존나 맞으실래요? 아, 뭘 병신아. 뭐야, 와, 이새끼네. 아, 뭐야. 병신 같은 새끼, 씨발. 씨발 새끼가. 야, 코트랑 똑같다, 근데. 어떡하고. 찐코트 같아.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병신 같은 목소리로 그 말 걸지 마세요. 님 목소리는 병신 안 같나요? 코트님. 사과점 사람 소리 끌게요. 네, 병신 같은 컨셉질 재밌대가리도 없어요. 씨발 새끼 강태하네. 아이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손석구 같대. 목소리. 저 엄마 차은현. 어? 뭐야? 최저리분 좀, 코트님. 네네. 목소리가 손석구 같네요. 처음 듣는데요, 손석구란 얘기는? 예, 저도 지금 처음 얘기해봤어요. 아, 말 장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입냄새 나요, 씨발 새끼야. 아, 방장님. 욕방입니까? 아, 방장님 잠깐 어디 나갔는데. 개소리야, 방금 얘기한 거 못 들었나? 야. 에휴. 야, 노잼 가길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라. 네. 나는 방장이 저렇게 폐악질 부리는 게 진짜 이해 안 가요. 너네 엄마처럼. 봐봐, 엄마 얘기하고 저러는 거. 어, 님 통매음으로 고소당함. 제 불고기 아저 불고기 고지님. 네. 본인 닉네임이 더 추악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여러 사람에게 더러운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닉네임이네. 예. 이게 저런 얘기예요. 불고기 고지. 아이씨 말. 닉네임 진짜 불고기 고지. 아, 말 똑바로 하세요. 불고기 고지. 코트님, 코트님. 아, 말 걸지 마세요. 아, 제 닉네임 세 번만 불러봐요. 제발. 불고기 고지. 예. 불고기 고지, 불고기 고지. 아, 신고할게요. 신고할게요. 동명으로 바로 신고할게요. 신고 바로 할게요. 녹음했고요. 신고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웃기세요? 아니, 닉네임을 너무 필살기로 하셔갖고. 아, 아닙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하냐. 아, 정말. 잠 많이 잔데 이렇게 피곤해. 아, 코트님 진짜 방송 중이었구나. 네, 네 방송 중이죠, 당연히. 유튜브는 안 하시고 아프리카만 하세요, 이제? 동시송출하면 수익이 네. 조금 깎이죠, 아무래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아, 단백질 흘려버렸네, 씨발. 궁금하지 않아? 입에다 올렸어요. 왜 헛구역질을 하세요? 불고기 아 불고 아 씨발
불보, 아, 미쳐. 불보에서 불보, 아, 불보, 아, 참. 불보라고 불러야겠다, 불보. 아, 쌈비한테 패야겠다. 아, 너무 좋은데? 아, 코트네, 근데 안경 그거 잘 어울려요. 아, 알아요. 좀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예. 네. 오토바이 언제 타러 가세요? 이따 아침에 해 뜨고 나면 그때 이제 좀 투어를 갈 생각입니다. 아, 내일 주방이네. 나는 옛날에 코트님 그 승량이랑 같이 하던 시절부터 봤었는데. 언급하지 마세요. 겁넘네 10년이. 존나 웃기네. 좋을 것 같았어. 아, 집에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왔지? 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방에 여자가 없어서 칙칙하네. 방에 여자가 없어서 칙칙해 아주. 아, 저희는 이제 여자 같은 거 필요 없죠. 아, 여자 찾으러 갈게요. 난 토코나면서 여기 그 2시 방향에 저 광고 배너 있잖아요. 저거 얼마일까? 저거 올리는데 난 한번 내 방송 한번 올려주고 싶다 저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방고의 병신아. 아, 욕을 하세요. 아. 꺼지세요. 아니, 뭐니 방장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도토님? 아, 나락할 때로 가세요. 방장님. 제 친구한테 욕하지 마세요. 10세님. 방장님, 그 강하늘님 강퇴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방장님 안 계시나요? 이 방? 아니, 안 들리세요? 아, 들려요. 들리는데 그 저기 쌍욕하고 이러는데 선시비 거는데 강퇴 안 하나요? 강하늘님 제 친구한테 욕하지 마세요. 아, 하늘님 잠깐만 반성 좀 하고 계세요. 미친 새끼야. 예, 전 소리 꺼놔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아유, 외로워. 다시 올리면 켜지는데? 다시 올리면 켜지는데? 아, 난 다시 끄면 그만인데? 클릭 한 번이면 되는데? 개병신아. 야, 노래하는 코트 때리고 싶으면 나부터 때려야 될 거다. 10세님. 코트님 조카분 오신 것 같은데. 조카가 아니라 네네. 제가 데리고 다니는 펫이에요. 펫. 펫이라고요? 예. 개사료 잘못 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전 사료를 준 적도 없는데 자꾸 쫓아오네. 조이님 빵 사주세요. 빠구리 빠구리 빠구. 아, 미친 고아새끼야. 깜짝 놀랐네. 사료 말고 빵 주세요. 빵 빵. 방장님, 근데 강하늘님에 대한 제재 수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강하늘님. 아, 저 닉네임을 그 배우님 이름을 왜 해놨을까요? 뭐 자칭 닮았다고 하던데. 본인이요? 네네. 지랄, 인스타도 안 할까도 안 할 것 같던데 목소리가. 근데 인스타 까면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저만 보면 상관없죠. 아, 네. 근데 어차피 인스타 안 할 거예요, 저 새끼. 병신 새끼 저거. 아유. 저분 재테크 관련 인스타 하신다고. 네, 국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 간발해! 아, 바로 강퇴하네. 아, 지금 보셨거든요? 아, 닥쳐보세요. 개그노트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욕하지 마시고 좀 웃겨보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아. 돈을 어떻게 준다는 거죠? 아, 계좌로 줍니다. 계좌로. 지랄하고 있는 병새끼. 욕하지 마시고 야, 저 웃겨보세요. 아, 저 돼지새끼 돈 냄새 맡고 쫓아왔네. 네?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혼자? 미쳤어요?
어, 좀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마약했네 저거. 예. 어, 재미 뒤지게 없다. 어, 재미 뒤지게 없다. 출만에 하네. 토크 오늘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긴 하네. 어, 그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사람들. 어,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게임장이에요. 아, 이렇게 사람들 말이 없어. 대화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는 거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안 편해요, 방장님. 그래요? 그게 네. 맞긴 해. 여전하시네요. 잠만 보 같은데. 뭐가 여전해요? 싸가지 없는 건. 오늘 욕하셨네요? 아니요. 알아요? 나도 욕해야 되나요? 하죠? 싸가지는 그 사전에 있습니다. 욕이죠? 욕 아닙니다. 싸가지가 여기 아니라고요? 네네, 아닙니다. 미친 싸가지 없는 개병신 새끼. 바로 강퇴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적이 많이 흐르는 방이네. 방장님. 채팅, 네네네. 채팅 소리 너무 큰데요? 아 죄송합니다. 또 뵙네요. 저 빵꾸예요. 안녕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전에 뵀었는데 한번. 아 저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무슨 방입니까? 저희 그냥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저희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방에 좀 어떤 유대가 좀 있나 봐요? 네. 보통 싫어하시는 그 존목들 방이 여기입니다. 아휴 개새끼. 네. 코트님. 예. 혹시 괜찮으시면은 제 닉네임 세 번에 내가 500 백분간 가능할까요? 한번 재밌게 한번 재미 터뜨렸는데 이거 자꾸 내절하시네. 신년아 내가 한다고. 아 강퇴하네. 부른다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릴라드? 이거 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냐, 저 아이디를? 어쩌라고 씨발아. 정신이네. 릴라드가 누군데요?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인데. 아, 쓰는 닉네임 쓰는 건 자기 마음이죠. 이상한 사람이 쓰고 있길래. 빠구리 빠구리 빠구. 와. 아우 더럽다. 네, 존나 간만에 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한치 예상을 벗어나질 않네. 노래 하나 해보세요. 어 좋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예, 노래 해주세요. 저는 주영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주영 노래. 아름. 아름.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아, 언제 아, 노래 언제 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고쳐요? 방장남이죠. 아세요. 알겠습니다. 너와 내가 눈을 맞출 때 닫혀있던 내가 열릴 때 Never do I deserve all like you 잉! 아나나나나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크게 들리냐? 부메랑으로 한 번 더 들린다고요? 뭐라는 거야? 아니 뭐라는 거야 방장?
네? ADHD도 아니고 뭐 가면 노래하다 갑자기 뭐 혼자서 아니, 혼잣말 계속 하세요. 이중으로 들린대요. 예? 이중으로 들린대요. 누가요? 키키님이. 키키님? 저 키키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 누구야 이거 이중 아. 아 노래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네 사람이. 아. 아 노래할 사람 있나요? 뭐, 노래 끝난 거예요? 아니 다시 해도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아, 해보세요 계속. 아니 근데 저 좀 부담스러워요 당신 때문에. 아니 노래 잘하는구만. 아니 뭐 얼마나 했다고 뭘 잘해요. 미메마메무 아 토콘 이제 오늘 끝났나 보다. 더 이상 강태를 안 당할 방이 없다. 강태 인생이네. 뭡니까 이게 진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방정님. 네. 아 됐네요 이제. 방이 아홉 명인데 이게 컨트롤 가능하세요? 아 네 할 거 하고 있어서 다들. 아 뭐 네. 하세요 방정님은? 저는 솔랭 하고 있습니다. 아 롤이요? 네네. 티어가 어디세요? 실버사요. 실버사요? 네. 아 난 토크온 이런 방이 제일 싫더라. 그래요? 그럼 나가세요. 아니 저도 제가 할 거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 혼자 넋두리 하는 게 취미인데요? 아 그쵸. 신경 끄고 님 할 거 하세요. 비영신 새끼가. 뭐 하고 계신가요 혹시? 미메마메무 미메마메 미메마메무 미메마메 미메마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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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하는데 아, 조용히 할까요? 알겠습니다. 속으로 할게요. 네. 잘 부를 수 있는데? 아, 조용히 할 거면 토콘을 왜 하는 거야 미친년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나가시는 거. 알아서 하지도 못하는데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미애미? 예? 와우. 저런 가냘픈 목소리로 님이라니. 아이 심하네. 아씨 패드립 먹었다. 홍보자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오시면 환영합니다. 오시면 방갈 깎꿍. 방갈로 깎꿍은 뭐야. 에? 아니. 남은 인사법이에요 왜. 아니 뭐 안돼? 우리 방 인사법인데 이게. 아, 예, 방가락 깎고 좋네요. 응. 나빠도 말투 싸가지는 말투네. 아, 예, 싸가져서 죄송합니다. 뭐 돼? 뭐 되냐고? 응. 내가 님 딱 보면 마인드가 딱 보여. 어떤 마인드? 아예 코트님 방송해요, 근데? 지금?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항상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야. 아예 코트님 진짜. 아이, 겁쟁이 새끼, 이거. 아이, 이 새끼 저 새끼 그러세요. 아유, 왜? 기분 나쁘게. 맞는 얘기잖아. 우리 남자답게 너가 나 전화 이야기만 갈까? 코트야. 어, 왜 저래? 약 먹었나? 너 한 태도가 매너가 없어. 그래. 너 싸가지 없네. 야 코트야. 네가 그만큼 뭐 대단해? 방송하면서. 뭐 대단해? 대단해? 저 새끼 싸가지 없네. 진짜 노래하는 코트 아니지 않아요? 아 뭐 관심 없어. 목소리가 딱 맞는데. 아니 약간 대화하는 톤이. 아 지금 맞아요. 지금 제가 방 들어와 있는데. 아 방장님 무슨 공항 도둑이에요? 아니, 노래하는 코트 진짜 많네. 아니 남자답게 전화 한번. 아니 남자답게 전화 한번 하는 거 코트님. 아니야? 코트님 어, 전화 한번 해. 기다릴게. 혼술방에서 뛰쳐나오셨나? 아 그런 거 없어요 코트님. 아 전화번호 남기셨네? 응.
번호 팔게요. 번호 팔게요. 팔어. 상관 아니. 여자한테 팔어. 상관없어. 나는. 여자한테 팔라. 기억할게. 여자한테 팔어. 코트님. 아니, 아니. 아니. 저 대출 뭐, 사이트에 아니, 올릴게요. 올려. 안고 해. 나 생각 안 해. 그건 대단한 거라고 글 올리고 있어. 아유. 이 사람도 깎고. 이 사람도 방금 재밌게 하는 말인데야. 코트님도. 나이스. 근데 코트님 사건은 해결 잘 되셨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 너 어떻게?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방송쟁이들 들어왔네 시기가. 방송쟁이들이 강렬한... 아니라 방송쟁이가 없습니다 이 방에. 안녕하세요.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방관리를 아예 못하네 방장님은. 이래서 무슨 연예인이다 연예인. 무슨 토크를 한다는 무슨 토론을 한다는 거지? 아, 나 실물 처음 봐. 방장님. 네네. 방관리 안 하세요?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좀 해봐요. 잘 좀. 아,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방 가. 저리 싫으면 중이 따. 필살기 쓰지 마시고 방이 좀 더 발전하려는 그런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거지. 내 방 망하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들어와서 망했잖아요 지금. 개소리야. 이미 처망한 방에 들어온 건데.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저희끼리 잘 토론하고 있었는데 왜 지랄하지 마세요 백수님. 아이 강태당했다 씨. 아니 내가 좀 오늘 너무 저기 했나? 아 그냥 온도를 좀 낮추자. 오케이. 다정다감하게 좀. 아 또 안녕하세요. 회사빈 상황 맞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코트님. 예. 아 노래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니즈는 왜 어려울까요? 여자의 그러니까 방 제목에 여자의 니즈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아 잠깐만요. 아 네네. 천천히. 모르는 거야 병신 새끼야. 말게 더럽게 못 알아먹네. 아니 남자도 오케이, 남자도 못 맞추겠다. 남자도 답답한데 여자라고 조용해. 코트 좀 조용해. 알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방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코트님. 예. 니 먹고 나서 저한테 쪽지가 방 여덟 내가 시킨 거 아니고요. 피해 호소하지 마시고요. 예, 쪽지 거부하면 되시고요. 예,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제가 종용한 것도 아니고요. 거부할게요. 네, 거부하시면 되죠. 자꾸 저한테 그런 피해를 저한테 호소하세요. 제가 저 새끼들 뭐 학부모예요? 아니죠? 그러면은 쪽지 거부하세요. 말이 이러고 이 새끼가. 관장님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야, 저요? 예. 아니요. 저 내 친구인데 좀 올려주세요. 님 친구예요? 네, 저 착해요 원래. 제가 착해요? 예. 근데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10세님은 아까 전에 코트 따까리 아니시라고 하시더니 결국엔 또 따라다니시네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연인데? 뭐라고요? 우연인데? 뭐라는 거예요? 개병신 같은 년이. 안녕님 저분 좀 올려주죠. 쪽지는 수신 거부하면 되잖아요. 한둘이 아니니까 그러죠. 저 전화 좀 올려주죠. 쪽지 전체 받기를 거부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죠. 뭐 혹시 여자한테 쪽지 올까봐 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장님이 되게 그 소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좀 올려주죠 밑에 있는 거. 알겠습니다. 반장님 그 욕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반장님 저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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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여자들이 진짜 싫어할 만한 음흉하는 짓을 계속 하세요. 본인 모르죠? 야, 네, 코트님 제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니마. 여자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아, 여자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아, 쪽지 그 거부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아, 쪽지가 계속 오네. 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이 개새끼야. 이러니까 사람, 이러니까 그 인기가 없는 거라니까. 에? 아, 방장님이 진짜 이랬어요, 행동이. 쪽지가 오는 것에 대해서 호소하지 말고, 감정 호소하지 말고, 내가 말했죠. 아까 안 시켰다고 내가. 정형한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만 엉격한 건데? 엉격한 건 다! 엉신 새끼야! 왜 나한테만 엉격한 거냐고? 남자도 나이가 들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셨나 보네. 코토니 근데 반제목이... 왜 저한테만 그렇게 엉격하신 건데요? 엉격한 게 아니라 모두가 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방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진행은 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해보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조용히 있을게요. 네, 해보세요. 쪽지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아, 하시라고요. 하니까. 일단 나가. 뭐야 병신. 아, 반장님 왜 그러세요? 진짜 편협하다. 편협해 인간이. 왜 저러냐. 자신감 있게 재미없긴 하다. 해보세요. 아니 재미도 없고 뭐 이끌어나갈 능력도 안 되는데 방제만 저렇게 딱 해놓고 나서 여자의 니즈는 왜 어려울까요? 병신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멍청한 새끼야. 넌 씨발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병신 새끼야. 나이 처먹고도 마흔 처먹고도 너 방구석에서 미연시하게 생겼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영혼한 말아주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귓구녕으로 좀 들어라, 이 병신아. 쪽지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호소하잖아. 저기 쪽지가 이렇게 오는데, 쪽지가 이렇게 오는데, 아, 쪽지가 이렇게 오는데. 에이, 쪽지 좀 패고 싶네. 뭘 찾아가서 패기는 이 나무늘보 같은 새끼야. 아니 코트님. 아니 왕장님, 저도 요가하기 싫고요. 저도 마장 뜰까? 18년아? 마장 뜨자고? 뭔 갑자기 마장을 뜨지? 아니 시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마장 뜨자는 거잖아. 왕장님이 지세요. 아 나는 좀 솔직히 이런 사람들 솔직히 아 100kg 넘겠지. 그리고 이제 코트치가 전부 전망해가지고 이제 연봉에서 연봉해가지고 근데 그냥 목소리부터 보면 병신 같은데. 예예예 쪽지가 오잖아. 마장 뜨네 개새끼야. 네. 병신 새끼야. 뭐하는 거야 방장. 여자의 니즈는 왜 이렇게 어릴까요? 저를 좋아해준 여자들이 없어요. 병신 새끼야. 징징대긴 하고. 차단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능 낮은 거 같아 방장. 여자의 니즈는 왜 어려울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신 차린 척 하죠. 코트님. 예. 예, 화이팅. 뭐야? 와, 근데 반장. 진짜 재밌네. 반장님 MBTI 뭐예요? MBTI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땐 ADHD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로. 아 뭐야, 코트 있네. 어, 사람한테 환갈을 뱉네. 아, 개노답이네. 쪽지 하나하나 대답해주고 있나봐. 따라다니는 거 싫긴 하겠다. 아니 아니요, 제가 무슨 인기남도 아니고 코토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체라먹는데 제가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너 이제 맞을래, 방장아? 반장님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방장아. 방금 말하신 분? 방장아. 너 한번 뒤지게 맞아볼래? 어? 뭐 이런 새끼야, 나 이거. 말 못하노. 아, 진행도 그지같이 한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코트님. 아니, 한다. 근데 코트님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코트님 멋있어요. 여자는 저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여자의 니즈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코트님 쪽지가 계속 오고 있어야 돼. 쪽지 계속 피해받고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비영신 새끼예요. 시원시원 새끼야. 끝났으니까 이제 해봅시다. 네. 코트님. 네. 잘생겼어요? 네. 몇 킬로 나가요?
110km요. 왜 이렇게 나가게 됐죠? 모르는 거야? 뭐라고요? 왜 그렇게 나가시게 됐죠? 아니 이게 뭐 나 취조하는 방이냐 이 병신 한밤에 TV 하는 거 조용구야 뭐야 이 개새끼야 하면 안 되는 나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이 방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태까지는 존나 예, 지능 낮아 이제 당하니까 예, 이제 얘 지금 지능 낮아 보니까 아, 지능 많이 지능이 낮다 알겠습니다 코트님 그럼 제가 죄송하고요 어떤 바 아, 그러면 여자의 니즈는 뭘까요 코트님 너 같은 새끼 거르는 게 니즈죠, 이 개새끼야. 아니 어떤 여자가 너같이 음흉하고 멍충하고 눈치 없고 사람 같지 않은 너 같은 괴물 새끼를 좋아하겠냐? 네가 여자라고 생각을 해봐. 여자들이 너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냐? 눈치가 없잖아. 멍청하잖아. 갖춘 것도 없고 외모도 병신에다가 어깨도 존나 좁아갖고 신멸치 새끼가 야 코트님 목소리는 개같이 안 좋고 음흉해가지고 씨발 뭐 어 왜 딴 분이 들어오셨어? 아 환장하겠네 아 이거 방에 가는 방마다 이런 새끼들이 방을 봤지? 답답하네 진짜 아. 인정받고 개수드릴게요 또 방 늘렸네 방을 또 쳐 늘렸어 지한테 가져주는 관심인 줄 알고 나 나가면 싹 다 사라질 관심인데 누가 이 방에 있고 싶겠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기다려봐 이 개새끼야 기다려봐 이 개새끼야 저 지금 미안해. 기다려봐요 아, 뭐야 딴 사람이 왔네 얘 보니까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뭔지 알겠죠? 마우스는 내 손에 쥐고 있는데 뭐 쪽지 하나하나 오니까 나랑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쪽지가 뜨면은 그 상황에서 갑자기 단기 기억 상실증 마냥 그 하던 일이 끊기고 정말 재밌게 하시네요 쪽지만 계속 보는 거야 정말 새끼가 여기서 그리고 이제 쪽지 다 끊은 다음에 이제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러다 쪽지 뜨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다 또? 아닌데 멀티가 아예 안 되네 지능의 문제 맞네 개돼지련 막방 갑니다 막방 코트야 진짜 방장 조동이 삽으로 치고 싶다 아 오늘따라 좀 너무 좀 이상한 애들 많이 만나네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벨루가 보다 멈춰 코트 왔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지문이 좀 인상적이네 어쩌라고요? 네, 키스가 헤어졌대요 어쩌라고요? 라고 한 사람이 설마 방장은 아니죠? 방장인데요? 좆됐다 뭘 좆됐어 이미 조심해 아니 무슨 말을 했을 때 와 이것도 강퇴 못하네 와 지옥이다 지옥 아, 이제 강퇴하네 진짜로. 야 귀천부지 말했다 저 목사? 아 방장이 너무 느리신 거 아니에요? 손가락에 살이 얼마나 찐 거야? 비청소했다고 아 존나 웃기네 아 그 님들아 잠깐 닥쳐봐요 저 새끼 뭐하는 새끼인데 잠깐 소통해볼게요 잠깐만 내릴게요 아 비방해 올라와보세요 예예예 아니 뭐하는 족병 아니 무슨 깜냥도 안 되는데 저랑 지금 1대1 일기 터뜨자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려가세요 무슨 내 방을 왜 겨드러워가지고서 아니 깜냥도 안 되는데 뭐 저랑 무슨 일기토를 뜨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장님 진짜 자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아니 제가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방... 그럼 내릴게요 네? 제가 네 운이님 네 네 저 사람한테 할 말 있나요? 아 진짜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떤 방송 어디서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방송 어디서 하시죠? 아니 만담 두 분이서 만담하실 거면 아, 저를 아 씨발 알겠어요 네. 바이시클리 네 아, 바이클리 오랜만 아... 내릴게요 이제 네, 물미 형님? 예, 여보세요? 네, 여보 아니니까 내릴게요 아우, 왜 재미없으면 나가서 네가 방장을 씨발아 이게 시바라. 무슨 월미도 DJ야 뭐야 아니, 누구님? 월미도 가본적 없으니까 몰라요 티어티어님? 티에 강퇴할게요 병신 필요 없거든요
시오시오 미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야, 목소리가 그냥 씨바 좆바시네. 바이시클님, 그쵸? 네, 그러네. 네네, 그쵸. 님아. 네네. 아, 목소리 좋네요. 666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닥쳐, 그냥. 어, 시골 갑자기 욕지거리 하세요, 좆바로 지금. 자, 코트님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올려드릴게요. 대화하세요. 또 내려라. 또 내려라. 내려드릴게요. 네, 뭐 할게요. 비용신 재미 뒤지게 없어요. 하여간에. 아니, 존나 올드하네, 이 새끼. 몇 살일까? 아니, 방에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존중 안 하면서. 아, 너 비용신... 나랑 싸우러 들어왔냐, 족벌하지야.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네, 알겠어요. 대화하세요.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방장님. 미친년이 갑자기 지 혼자 내려가네. 이게 센스 있는 행동이 아닌데 뭐 갑자기 뭐 되게 무심한 척. 쿨한 척 말투 병신같이 해가지고 씨발. 네, 죄송한데요. 네, 그쪽이 뭐든 간에 좀 재미 없어서요. 네. 아,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뭐, 어, 안녕님? 안녕하세요. 어, 아, 남자네. 헤헤헤,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엣지야. 어? 아, 누나 방송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네, 방송을 하는 건 알겠는데,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방장님. 아니, 아이, 저 대화 가능할까요? 말씀하세요. 예, 예, 아, 이제 들어와서 네네. 얘기했잖아요. 이제 방제목 보고 왔습니다, 근데. 누나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사람. 아, 좀 박차가 지방방송 미친년아. 어. 아니, 두 분이 친한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방송 중이신 건가요? 진짜, 씨발, 대화 말이 안 되네. 아니, 사람 말을 아니 타임라인 순대로 내가 정렬해가지고 어? 뭐가 불만이었는지 다 얘기하고 좋게 좋게 풀라 그러는데 방장이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니 시발년아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시발년이래 또. 아 왜 이러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아 존나 지금 방송하는 거 알겠는데 왜 네 말만 말이야 이 시발년아. 혼자만 존나 짓거릴라네. 야 근데 방장님도 방장님을 말 하잖아요 지금. 아 존나 웃겨 진짜. 그죠? 저는 제 말이니까 제 말만 하셔도 힘들어. 진짜 페트병으로 어... 대가리 존나 때리십니다. 아 그럼 때리세요. 네. 결국은 그냥 사람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기가 군림하겠다는 거네. 아, 알아서 아,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저열하고 추정한 어, 방식으로 계속 지금 하십시오. 뭐, 네. 그 지금 현재 방송 중이신 네. 건가요? 하든지 말든지 개도시구나. 봐봐 저것도 못 내려. 저 광태 못 하죠? 광태도 개 느리잖아. 병신 DM으로 문의하실게요. 아우 저 광태 안 해요. 어, 광태가 너무 느리신데요 광장님. 왜 욕하세요? 안녕. 광태 너무 느려요 광태가. 진짜 느리다 같아. 느리면 느린 네. 것이야. 아 신기하다 방송화를 하는 사람이구나. 아 근데 사실은 난... 방장님도 방송하는 것 같아요. 카고팔리. 카고팔리? 아 얘도 ADHD다 보니까. 카고팔리? 그 느낌이다. 카고팔리 대답 안 하면 그냥 대 없는 줄 알아 이 개병신이야. 몇 번 불러 개답 안 하냐. 아 왜 자꾸 똑같은 욕만 씨발 계속하는 거야. 뻔지르르 잘난 줄 아네 개 씨발 장애 새끼가. 어? 야 엣지야 어? 아 뭐 궁금하지 좋아. 않을 수 있는데 어, 궁금하진 않아. 아 알았어. 아 근데 카고팔리 왜 자꾸 그 쪽지로 방을 열어달라 하세요. 아 꺼지세요 님은. 야 어떻게 코트가 여기 오냐? 몰라 근데 방제가 어그로가 많이 끌리긴 했나봐. 나 방제 그렇게까지 어그로 아니, 끌릴 그거야? 여기저기 잘 돌아댕겨요 보니까. 방제가 얘기하면 어그로 끌릴만 그런 거야? 아 네, 코트님! 방송하는 사람 네, 들어왔네? 방제가 뭔지 궁금하세요? 아... DM으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아... 파덕님? 아 이게 어디 파덕? 어디 무슨 진행이야? 바닥? 바닥? 아 뭐야 이거. 재미대거리가 너무 없는데? 재미없고 그렇게 불만 많은데 재미없고 그러면 아,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강퇴하시면 되잖아요! 시발년아! 니랑 똑같이 하는 거야! 아이 개같은 년아! 강퇴를 하세요 시발년아! 아 이거 좀 웃겼다. 존나 웃기네.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게 지랄병 하셔? 아 재미없어 지식이 없어. 말투 존나 똑같은데? 하이 시클리! 네네. 아 시클리 시클리 오랜만! 네 오랜만. 아우 우리 시클리도 저 사람 알아? 아우 아, 몇 번 방송하는 거 봤어요. 아 그 시발년들아 그 탄식할 거면 꺼져. 근데 나는 코트님 그 뭐 안 좋은 이슈 떴을 때 봐가지고 정병님 정병님 이거 약간 한선아님 따라하는 거 같기도 하네. 그
그 말투 그니까 억텐. 코트님. 근데 이런 미친 개돼지년이니까 존나 역겨운데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 코트님. 맞지. 되게 인위적이고 되게 억텐에다가 저 운이라는 개병신이랑 계속 연대하면서 둘이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외되잖아. 이거 봐. 방관리도 족같이 하고. 애들이 말을 못하잖아. 너 방송하는 거 알겠는데 두루두루 떠들어야지 혼자만 드럽게 떠들어. 방송은 방장님이 하시는 거 같아. 이봉 뚱남님. 그러니까. 네. 네. 어디 사는지 안녕하세요. 저 대구산 20살 뚱남이요. 네, 제 방은 어쩐 일로 들어오셨죠? 뭐 터콘 방에서 어떤 일 있어야 들어오나요? 아, 저 키스하다가 혀가 잘렸다길래 키스 네. 해본 적이 없어서. 제 방은 어떤 일로 들어오셨나요? 아, 저도 사랑과 키스 해본 적은 없지만. 사랑과 키스 해본 적 없지만. 저는 네, 저희 집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 뽀뽀해주다가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 살짝 혓바닥 집어넣다가 저희 집 강아지가 그냥 물어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재미가 없는데 왜 있는 거지? 재밌으니까 있겠지. 재미가 없다잖아. 재미가 없는데 왜 있는 거야? 지금 다른 토크만 다 노잼이긴 해. 그러니까 그나마 얘기가 낫지. 아 진짜 코트 대가리 페트병으로 존나 때리고 싶어. 아 머리 뭐임? 씨. 아이 그 시오시오 미영님. 네네. 아이 그 내린 사람 욕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님도 내릴게요. 아 그 내렸는데 그 사람 욕을 그렇게 대놓고 하면 어떡해요. 씨발아 아봉해놨는데. 아봉이래. 씨 존나 옛날 년이네 이거. 알겠어요? 나이 개쳐먹었네 이 새끼. 기다린 년이네 이거. 네네. 죄송합니다. 네. 코트 좀 올려봐요. 뭐 씨발 말이 없어 사람들이. 그럼 네가 내려요. 아 올렸다 내렸다 재미없어 이 병신아. 존나 바쁘네 이 새끼. 똑같은 말만 하니까 내리는 거예요. 또 재미없으면 나가세요. 방태 안 하니까. 방장님 BJ세요? 아니요. 아. 저 그냥 심심해서 뚜껑 켰는데 왜요? 아, BJ 잘하셨다. BJ를 이렇게 하면 방송이 안 되지. 시청자들이 말투가 최소 40살이라는데? 네네? 말투가 최소 40살이래요. 어머 씨발 어떻게 알았대? 40살. 시청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맞아? 나이스하다. 아 그니까 지금 저 새끼가 현재 방송 중인데 지 혼자 아가리 터는 건 재미가 없어서 여길 들어왔는데 또 나를 또 깔 게 있으니까 이 방에서 저러고 썩고 있구나. 게임 통화지. 재미없으면 나가세요. 전 님 안 올립니다. 그래봤자 코트는 못 나가잖아. 뭐라고? 코트는 왜 안 나갈까? 그 궁금한. 근데 진짜 왜 안 나가지? 어떻게든 하나라도 단물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지 팬들이랑 뭐 씨발 나 욕하고 있겠지 뭐 그럼. 아, 이 방에 건덕지가 있긴 있네. 뭔 건덕지? 몰라 자기만의 그게 있겠지. 일단 올려봐요. 다들 내리면서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 존나 답답했네. 뭐라고요? 올려서 대화 좀 해봐요 다 같이. 뭔데 와요?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이랑. 아 내려놔요 그냥. 아 와봐 할 거면 네가 내려봐. 제 올릴게. 지쳤어. 아 진짜 지친다. 완전 아니, 방금 병신 아닌가 여러분 진짜로? 아 너도 병신 같아. 아니 뭐하네. 아집이 진짜 뭐하냐? 그 영상으로 볼 생각하니까 침재즈 흐르네.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아. 별풍 사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방장님? 예? 지방생 같은 거예요? 그래 원유도 DJ긴 내가 딱 얘기해줄게. 이 새끼 팝콘 하는 새끼 같아 방장님. 와 씨바 돈 존나 잘 받겠다. 아 나도 방송에서 총 한번 그냥 별 창녀 한번 해볼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그냥 조등이 척가고서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오빠 왔나? 오빠 오는데 꼭지 보려면 뭐 몇 개 줘 이럴 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방장님 그거랑 반응 써야 돼요. 근데 그건 코트 전문 아닌가? 아 아니 꼭지를 보여 남자 봤잖아. 아니야? 남자 코트가 좀 크긴 한데 왜? 아 맞아? 어. 꼭지가 크다고? 뭐 홍성이지? 더 커? 둘 다 크지. 부럽다. 아 근데 마이크를 계속 꺼놓고 이러니까 답이 없네. 나도 저 좀 커지고 싶다. 수술해야겠다. 안 돼 해봤자. 야 그래도 면치도 수술하면 저는 커져. 아 제발 면치가 더 있어? 어. 다 올리자. 하아
코트님 그것 때문에 봤는데 뭐지? 전기인가? 그 무슨 프로그램 하나 했었잖아. 머니 게임인가? 몰라. 그것 때문에 보다가 코트 보게 됐어. 방장 몇 살이에요? 왜 방이 안 열리지? 방장 몇 살이네? 그쪽들이 추정한 나이가 나이겠어. 뭐 내가 몇 살이라고 하면 그걸 또 믿을까? 방금 이제 나이 하나 물어봤더니 씨발년이 말 뒤지기만 해. 아니 맞잖아. 씨 존나 웃기네. 근데 맞긴 하지. 나이 한번 물어봤더니 되게 예민해. 그냥 나이 하나 물어봤다고. 헷갈이야. 아 그러니까 나이 하나 물어봤더니 협박이네. 이 방 들어올 때마다 얘는 뭐야. 아, 오빠. 방장 한 20대 중반 아니었나? 아, 근데 방송 지금 2,000명 보고 있는데, 씨발, 2,000명 중에 1,000명도 물소 아니야, 다? 방송을 2,000명이나 봐? 와, 근데 아니야. 와, 그럼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사람들이 2,000명이나 아니, 되는 사람들이 내 목소리 듣고 있는 거? 어, 나름 좋다진다. 와, 존나 신기해. 와. 와, 나 방송하는 사람 처음 봐. 와. 어, 개 신기해, 와. 아 재미없잖아. 나가 딴 방 가서 네 컨텐츠 만들어. 씨발년아. 와 계속 들어오네. 야 왜 자꾸 들어오는 거지? ZY니 코트야. 안녕하세요. 안녕 코트님. 네. 손님 신나가지고 방 돌리지 마시고 돌려봐요 그냥. 네? 신나가지고 방 돌리지 마시고 올려보시라고. 전 원래 방 늘려요. 중신아. 좀 올리든 말든 건 제 자유구요. 아니 좀 올려 이 씨발년아 좀. 아 자꾸 아, 너 저기 방송 따라가서 방송으로 가라. 누가 방송해요? 노래하는 코트요. 어, 강아지다. 올려드릴게요, 강아지님. 방장님. 어, 저... 방장님. 네. 키스하다가. 올려. 됐다, 됐다, 됐다. 네, 네. 직경이님 뭐라고요? 아... 아니 키스하다 혀가 잘리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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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어떻게 키스를 했길래? 강아지랑요. 잘리... 예? 강아지랑요. 아 저랑 키스하다 혀가 잘린 거야? 아니 너 말고? 아 저 말고 뭔데 이렇게 화기해 이 개새끼들아 재미없어. 아 욕 좀 그만하라고 씨발 개병신아. 아니 엣지님 네 키우는 강아지 종이 어떻게 되십니까? 햄스터요. 갱스터요? 네 햄스터요. 아 햄스터요? 이건 네가 먼저 했잖아 이런 갈가 먹혔나 보네. 야 너도 그냥 제 방송 가서 봐라 그냥. 예? 아 너 말고 아 방장님 아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아이 원래 방장 내가 반말하는 거 좋 같으면 너도 반말하는 거 아니면 나가든가 해라. 반말할게. 아 되게 구래. 아 완투 아, 존나 마렵네 저거. 뭐가 마려운데? 말투 완투요? 존나 마렵네 이러는데. 예 완투요. 완투? 아 말투라는 줄. 그 발음 좀 똑바로 해도 돼요? 완투. 완투. 오케이. 완투 취해 취해. 아 씨발. 아 짜증나네. 어쩔 메롱메롱. 방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알싸 메롱메롱. 혓바닥 있네 씨발년아. 알겠다며 이 X같은 년아. 쇳바닥 그대로 있네 메롱메롱 하면서 이 씨발년아 그냥. 야! 그냥. 야 진짜야 저 새끼 방송하는 새끼라며 나 왜 이 새끼가 더 재밌냐. 네가 방송이야. 왜? 야 너 좋잖아 장난 있네? 뭔 말이야 씨발년아. 이게 진짜 재밌어. 똥꼬를 빨아 똥꼬 벌려줘? 아니 아니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아 뭔데? 아 미친 새끼들 밖에 없네. 이게 재밌나? 뭐야, 또. 재미없으면 나가라. 아 똥꼬도 데뷔하지. 아 존나 웃기네. 아 존나 웃기네 근데. 아 이렇게 말하는 거 존나 웃기네. 야 득경이야. 예. 아, 재밌냐 왜 너? 아니 근데 방장님. 아 진짜 제정신 아닌 애들 존나 많네. 아니 약간 더러운 애들 오면 좋지 않아? 귀 청소되는 거 같고. 아니 아, 아니 근데 저것도 정도포스지. 노래 잘하고 싶다 이 씨발 새끼야. 내 얘기한 거냐? 아니 방정이요 방정.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또 목에 귀 꼈어요? 그쪽은 모가지예요. 대창 꼈네요. 아 왜? 나이로 한번 긁혔다고 계속 내려놓네. 어 코트네. 코트 코트 있어요 코트. 어, 저 개새끼, 저 새끼, 저 안경 팔 뼈다귀에요. 아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설명. 아, 알았어요. 남욕하지 마세요, 제 방에서. 아, 근데 이거 왜, 이거 왜 안 눌러?
남욕하지 말래. 아, 남욕하지 마세요. 아, 진짜 존나 답답했네. 내진탕 와. 아니, 내가 진짜 감성이 너무 다른데. 아, 내 방 되게 화해. 화기 애매한 거 하는데 짜증나게. 아니, 화기. 아, 그 올렸다 내렸다 그만해. 개병신년아. 그럼 내려만 둘게. 개병신년. 아. 아, 아, 네, 이게 약간 저 새끼 아줌마. 씨발 내 방에서 개병신 소리만 한 다섯 번 한 거 같거든. 아니, 해피림. 아 근데 내려가는데 안 나가시네. 그거 신기하다. 아 이제 안 나간 지 좀 됐어. 왜 안 나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 이거 방 이거 사람 너무 많아. 넘마 원 켄지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LSD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LSD님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서울 24시요. 어. 서울 24시요. 네네. 발은 다르님? 아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그래 안 되겠다. 아, 아, 아 손가락 되게 빠르시네. 미친년 아니야 이거 진짜로. 어이 안경 팔빼 형님. 아니 니랑 즉경이랑 망장이랑 딱 감성이 맞네 둘이. 그, 저랑요? 그래 니네 둘이 뭐 팝콘 BJ들 같아. 아니 뭐 누가 아니 방에 들어왔고 누가 인사를 했어. 근데 아니 내려가실 거야? 뭐 할 거야? 어쩔 거야? 두 분 채팅이나 쪽지로 하세요. 재미없어요. 어, 왜 똑같이 생긴 것들끼리 싸우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좀 심한 욕 아닌가요? 아. 직경님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 그건 직경님 제가 죄송합니다. 님들 팔뚝이 굵다. 아 나 진짜 저 감성은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뭐 때문에 화기애애한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야 빨리 여기까지 할게. 네. 아 답답해. 정신병 걸리는 줄. 네. 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어 삼변에 피고. 예. 아 우리 은주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좀 재미를 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아쉽네요. 어. 아, 그러니까 마이크를 계속 켜줬으면은 진짜로 네. 어 마지막 번 올리지 말까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내려가 있어요. 어 계속 저러더만. 올라가고 저희 저희 아 나도 처음이야. 아 진짜 와 속고다네. 개거든 거 아지매련 화난다. 저희서 올라가서 씨발년을 하고 바로 나갔어. 너무 답답해. 오죽하면 랄프가 뒤에서 계속 탄식을 하더라고. 예. 예 눈살 찌푸려지네. 쌈배한테 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쇼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이죠. 근데 오쇼도 괜찮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나 마이크 계속 켜져 있었으면 정말 재미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안 울리니까 보통은 이제 방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려봐요 올려봐요 이러면 올리는데 바람 붙지 마라. 어 나는 진짜 마지막 방에 좀 아쉬움이 좀 남았네. 아우 개동이가 119개 너무 고맙대. 아 나 진짜 마지막 방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 이게 보통은 패턴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아 좀 올리고 얘기하세요 방장님 똑같네 이러면은 하면 되는데 이왕 물고 아 내려가세요? 뭐 하세요? 새로 오시면 안녕하세요 아 내려가시고요? 계속 이렇게 하잖아. 와 이러니까는 뭐 감당이 안 돼버리네.